자,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n과 4m이고요. 부피가 v로 같은 물체 AB가 서로 실로 연결돼서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. 자, A는 액체의 절반만 잠겨 있고요. 지금 잠겨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절반이래요. 이렇게 잠겨 있는 부분이 2분의 V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B는 수평인 바닥에 놓여 있고요. 액체의 밀도는 A의 밀도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A의 밀도를 로로 놓는다면 이 액체의 밀도는 3로라고 놓으면 되겠죠. 그럼 얘 끝났어요. A가 벌써 질량 주어졌죠. 그 다음에 밀도 주어졌고 부피 주어졌으면 끝난 겁니다. 자, 어떻든 간에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. 수직항력 물어봤는데 그 떠받치는 크기, B를 떠받치는 크기이면 뭐 우리가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? F라고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F, 뭐 수직항력 N, 예, F라 하자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그럼 뭐 여기서 끝난 게 뭐냐면 얘를 그냥 얘 A의 무게가 mg죠, 그쵸? 근데 얘를 이제 유체 형태로 바꿔주면 밀도가 로고요, 부피가 v예요, 그리고 g입니다.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그 A에 관련된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하나 얻었고요. 얘들의 총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, 자, mg랑요, 그 다음에 4mg예요. 그래서 얘네들의 무게는 이겁니다. 근데 얘네들의 무게와 지금 여기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의 부력이 있죠. 부력 플러스 어떻게? 얘네들 부력 플러스 요 수직항력을 합쳐준 게 얘들 무게랑 같아야지만 지금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하고 그 다음에 떠올리라는 힘이 같아서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요거 보게 되면 얘는 지금 2분의 1만큼, 2분의 V만큼 잠겼죠? 근데 누구를 빼냈어요? 물을. 그래서 3로를 2분의 V만큼 빼낸 거고요.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부력은요, V만큼 빼냈어요. 누구를? 3로를. 3로를 3로 VG. 그 다음에 추가로 얘를 떠받쳐주는 F가 존재합니다. F. 이렇게 F. 됐죠? 예. 그럼 이게 이제 끝났죠? 이게 이제 OMG고요. OMG가 되겠고요. 요게 이제 2분의 3에다가 3하니까 2분의 9 로 VG가 되는데, 지금 우리가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로 VG가 MG라는 거 알았죠? 그럼 이게 뭐냐면 플러스 이제 F가 되어 있는데, 요게 뭐냐면 2분의 9 MG가 돼요. 그러면 이거 2분의 10 mg니까 f는 얼마가 나와요? 이 지금 떠받치는 힘은 2분의 1 mg가 나오죠. 그렇죠? 그래서 2분의 1 mg 찾아보면 예, 2번에 있네요. 그래서 정답은 2번.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